네, 선생님,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 지금 네 마디 정도를 가져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텅잉 아티큘레이션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꾸밈음 하나 넣어서 한번 맛을 내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하나의 또 예시고에, 선생님, 여사님들이 또 응용을 하셔가지고, 한두 개씩 바꿔보셔도 더욱더 좋겠습니다. 자, 처음에 솔로 시작할 때이 부분에서 솔로 그냥 오시는 방법이 있고, 앞에다가 파샵이라는 꾸밈을 넣어가지고 피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요 파샵에는 텅잉을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넣어주시고 아니면 요거보다는 좀 다른 게 좋다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시라를 추가하시는 겁니다. 시라를 추가하시고 시라솔 이렇게 오셔도 되겠습니다. 시라솔 요것도 괜찮고 해. 아니면 세 번째 방법은 조금 더 좋은 느낌인데 세라솔도 괜찮습니다. 세라솔. 세는 이제 우리말로 시플랫을 말하지. 세 가지 방식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피솔도 되고, 그 다음에 시라솔도 되고, 세라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이거 꾸밈음 같은 거안 썼을 때는 기본적으로 두둣 해가지고 여기가 실제로는 1/8음표인데 이걸 길게 빼는 것이 아니라 두둣해가 스타카토로 잡아주면 조금 더 리듬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쿵, 두둣, 두둣, 두, 쿵, 두두두둣 이렇게 잡아주고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그냥 두라고 발음하셔가지고 쿵, 두두두두, 두두두두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두두두두, 괜찮은데? 두두두둣. 루루루 요 여기에 느낌이 더 괜찮거든요. 예, 그래서 요것도 해보시고 요것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탈 때는 혀로 딱 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미레 나오는데 요거는 레미레를 요거 여기서 내려갈 때 미를 갖다가 한번 꺾어줘도 괜찮아요. 요거를 미팜이라고 바꿔주셔가지고 그래서 여기 미를 약간 길게 하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솔도도도레미 파미레 해가지고 미를 길게가 꾸미면 업다운 꾸미면 꺾기 꾸미면 있지. 예, 그거를 넣어가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도라 솔라도미 이래 오는데, 자, 이 레를 갖다 할때 요거를 처음에 지금 거의 보면 하향하는 분위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레를 레미레라고 해. 예, 레미레라고 바꿔가지고 우리말은 꺾기 꾸미면 업다운 꾸미면이지. 예. 그렇게 넣어가지고 레미레도 라솔라도미 예, 이렇게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개더 살펴볼게요. 약간 고급인데 우리가 음청가 기법 중에 한 방법인데 예.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제 왜 이제 연주하는 중간에 음을 넣기 때문에 어려울 수는 있는데 한번 도전해 보시는데 여기에 솔을 한번 넣어 보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꾸밈음 쪽으로 솔을 넣어 가지고 솔레를 만들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두두두 솔레미레 레를 가기 전에 솔음을 넣어 가지고 도움닫기 형식으로 솔을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중간중간에 밴딩이 가능하신 분들은 음이 상승할 때 밴딩까지 넣어 주시면 꾸밈음하고 올려져 가지고 곡의 맛이 확 살아나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선생님,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도련님이란 곡입니다. 자, 알토 색소폰으로 연주하신다고 하고, 예. 그래서 조표 하나도 없는, 예, 키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조표가 하나도 없는 곡에서는 두 가지 키로 나눠지겠지. 조표가 하나도 없는 곡에서는 가사의 끝나는 음이 도일 때를 우리가 C키라고 하겠고, 예. 가사의 끝나는 음이 라일 때를 우리가 A 마이너 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곡은 가사의 끝나는 음이 도이기 때문에 C 키라고 생각해 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그리고 밝은 느낌의 곡이 되겠지예. 자, 그리고 써인 스케일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C 펜타토닉 스케일이 쓰였습니다. 자, 그것은 도, 레, 미, 솔, 라라는 음을 가지고만 이 곡을 작곡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대체로 살펴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미, 솔, 솔, 미, 랄라 돼 있고 예. 그 다음에 라, 솔, 미, 레, 도, 도, 미, 레, 도, 도, 레, 미, 솔 이렇게 가지예. 모든 음을 살펴보면 도, 레, 미, 솔, 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C 펜타토닉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예. 그 C 펜타토닉 스케일의 간단한 이론을 한번 살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어렵지 않거든요.
자,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C스케일이지에, 우리 처음에 색소폰을 배우면 가장 먼저 시작하는 그 스케일을 C스케일이라고 하는데에,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렇게 가는데에 번호를 붙인다면 1, 2, 3, 4, 5, 6, 7, 8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중에서 뭐를 지우시면 되냐면 4번과 7번을 지우시면 됩니다. 예, 이러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도, 레, 미, 솔, 라 이리 되겠지. 제가 요거를 안 읽은 이유는 이 도와 이 도는 음 높이만 한 옥타브 차이 날 뿐이지 실제로 같은 음이기 때문에 암기하실 때 도, 레, 미, 솔, 라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도, 레, 미, 솔, 라를 대고 나서 번호도 같이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키에서도 나중에 찾으실 때 쉽게 찾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 레, 미, 솔, 라, 도 이렇게 암기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도, 레, 미, 솔, 라 암기하시고 번호로 1, 2, 3, 5, 6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 레, 미, 솔, 라를 C 펜타토닉 스케일이라고 하고 예. 우리 빠른 트로트에서 장조곡 혹은 느리 트로트에서 이런 장조곡 있지에 이런 곡에서 이제 펜타토닉 스케일이 거의 다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펜타토닉 스케일을 익히는 방법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연음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게 뭐냐면 3연음, 4연음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도, 레, 미 자 직접 운지를 하시면서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레, 미, 솔 그 다음에 미, 솔, 라 그 다음에 솔, 라, 도 그렇지? 라, 도, 레 레, 미, 솔 이렇게 하시면서 색소폰에 1옥타브부터 순차적으로 올라가시면서 연습을 해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셔서 되시면 도, 4연음입니다. 도, 레, 미, 솔 레, 미, 솔, 라 미, 솔, 라, 도 이런 식으로 연습해 주시면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악보 가다가 중간에 쉬는 부분이 있지에 다음 마디 가기 전에 한 두 마디쯤에서 먼저 솔이 떨어지고 많이 이렇게 쉬는 부분이 있지에 그리고 나서 이 사이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다음 음이 올 때 이렇게 타고 가는 걸 어프로치를 하지에 예, 요 앞에 붙여주는 어프로치를 아주 쉽게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제 세 번째 마디 여기에 솔로 시작된다 하면 이 앞부분의 어프로치를 솔 밑에 음인 그렇지에 미, 레, 도 있지에 이 미, 레들을 넣어서 도, 레, 미, 솔 넣을 수도 있고에 아니면 4연음을 적용해서 라, 도, 레, 미를 넣어가지고 솔의 음의 목표음에 떨어지기도 할 수 있겠지에 예 그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손이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3연음, 4연음 연습을 해서 쌓아올리는 연습을 해주시면 아주 기본적으로 펜타토닉 스케일을 익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면서 중간에 혹시라도 브러쉬 있는 부분이 있으면 넣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점 4분 쉼표가 있지. 점 4분 쉼표에 쉬는 박은 이렇게 보통 이게 한 박이고요. 이게 있는 점이 붙은 것은 이 앞에 있는 기호의 절반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절반을 더 쉬는 겁니다. 그래서 쉬고 엇 이리 되겠지에 쉬고 엇 되고 미가 이리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솔이 두 박이 되겠지에 그래서 미 솔 솔 이리 가는데에 이 솔 부분에서 이제 볼륨이 올라갔다가 미 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솔 요리 가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볼륨이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겠지에 그래서 미, 솔, 솔 하는데 솔에 올라간다는 느낌으로의 미, 솔, 솔 이런 느낌으로 연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 라, 라 이런 느낌이 가겠지에 그래서 라에서 볼륨이 올라갔다가 뒤에 부분도 라가 올라가겠지에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조금 심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에 자 그러면 이제 필살기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미 솔 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해 주면 좋냐면 이 솔을 뭔가 탁탁 튀기는 느낌
하나의 뭐 강조점을 주기 위해서 이 솔을 솔라솔이라고 연주해 주시고요. 이 부분도 솔라솔이라고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연주해 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연주해 주시면 트로트에서 맛이 확실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연주할 때 제일 재밌는 곡이 트로트라고 생각하고요. 트로트를 즐겨하고 있는데 미, 솔 한 다음에 미, 솔, 솔라솔이거든요. 그 미, 솔, 솔라솔 이래 되는 거거든요. 솔을 누른 순간 이거를 튀겨야 되는데 이 손을 많이 떼버리면 그 맛이 덜하기 때문에 미, 솔, 따라랑 하면서 이 라를 많이 떼지 마시고 살짝만 예. 키가 반만 여닫는다는 기분으로 살짝만 열었다 닫아주시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손을 관찰하시면서 살짝만 넣는다는 기분으로 미솔 따라랑 이렇게 살짝만 여닫는 기분으로 해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괜찮습니다. 미솔은 요거는 그냥 솔로 연주하시고 이 솔은 그냥 연주하시고 뒷부분만 솔라솔 하셔도 되고 예. 아니면 둘 다 솔라솔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미 솔라솔 솔라솔 이래 되겠지. 요 부분이니까 미 솔라솔 또 뒷부분도 솔라솔 이래 되겠지. 예, 조금 요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 느낌은 미 솔 솔라솔 솔라솔 이래 되는 겁니다. 솔라솔 솔라솔로 넣어주셔가지고 더욱더 맛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것도 미랄라라고 했는데 이 미라도 미라를 하지 해도 되시지만 미라 한 다음에 라시라 라시라 두 번 해주시는 겁니다. 이 부분도 라시라로 해주시고 이 부분도 라시라를 해주시면 더욱더 다른 느낌의 맛이 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키는 많이 열지 마시고 살짝만 여닫는 기분으로 해주시면 더욱더 맛이 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라솔 미래 돼 있는데 이 라에서 액센트를 넣어주시면서 다른 음보다 조금 표현이 이제 이거하고 다르게 라솔 미래 그렇지 라솔 미래 하면서 라에다가 강세를 넣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라솔 미래 예, 이렇게 진행되면 더욱더 맛이 나겠습니다. 다른 음에 비해서 액센트를 주시고 예. 자, 그 다음에 도도 한 다음에 이제 볼륨이 올라가야 되겠지 예. 레미솔 하시면서 볼륨이 올라갔다 내려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레미솔 했다가 볼륨이 낮아지고 예.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라 부분 앞부분에 액센트가 들어가겠지 예. 라 하면서 세게 찍어주시고 랄랄라 엇 솔라솔 미래 이래 되거든요. 예. 그럼 이 솔 부분에서도 액센트가 들어가겠고 예. 솔라솔 미래 자 솔라솔 미래 내려오는 이 미에서도 미파미라 해주시면 좋겠지 예. 솔라솔 미파미래 해주시면 좋겠지 예. 왜냐하면 하행할 때 중간쯤에다가 이렇게 업다운 꾸밈을 넣어주면 더욱더 맛이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솔라솔 미파미레로 바꿔주시고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미미미레토라솔 자, 요 레에다가 액센트를 넣어주시고 예, 레토라솔 이렇게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뒷부분부터는 이제는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랄라솔 그 다음에 솔로 확 띄어버리니까 이 솔 부분에서 액센트를 넣어주시면서 예, 솔 미래도 이래 되겠지 예, 솔 미래도 이래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솔 부분에서 조금 강하게 표현하시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예, 솔 미래도 자, 그러고 나서 자, 뒤쪽 가보겠습니다. 자, 한 박바늘 쉬시고 레레레 한 다음에 레 앞부분에 액센트가 들어가겠지 예. 레미레도레 한 다음에 쿵 미레도라 나오는데 예. 미레도라 이 부분에서 업다운을 많이 넣거든요. 미레도레도라도라 해주시면 좋습니다. 미레도레도라도라 라도라까지가 조금 많이 운지가 조금 바쁘실 경우에는 도레도만 넣어도 괜찮겠습니다. 미레도레도라 그래서 도레도라 하실 때 도레도라 이라는 게 아니라 도를 잡으신 다음에 여 왼쪽에 있는 팜 키 중에 레샵 키 있지에 옥타브 키는 누르는 거 아닙니다. 환 다음에 팜 키 레를 이렇게 탁 눌러주시면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2옥타브 레 소리가 나거든요. 그 도 한 다음에 팜 키 쪽에 우리 3옥타브 누를 때 부르는 레샵 키 있지에 그거를 살짝 쳐주시면 레가 나겠습니다. 그래서 도레도라 한 다음에 뒤에 솔로 빠지면 되겠습니다. 네.
자, 도도도레, 그 다음에 미에서 액센트를 넣고 미레도레미솔 하면서 볼륨이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예. 자, 이분에 쓰이는 건데, 예. 지금 두 마디의 글체가 길게 있지, 예. 그러니까 이 뒷부분에다가 8분음 표를 넣어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요 보면 솔 간 다음에 네 개를 넣어줄 겁니다. 그럼 라 앞에가 솔이고, 솔 앞에가 미고, 미 앞에가 레고, 레 앞에가 도니까 도레미솔을 넣어줘서 어프로치 라인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도레미솔 랄 들어가는 게 되겠지. 예. 그 도레미솔 랄랄랄라 이래 들어가겠지. 예. 그래서 앞에다가 도레미솔이라는 어프로치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어프로치란 뜻은 내가 목표라는 음에 다가간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상향하는 모양으로 넣어주시면 가장 간편하게 넣을 수 있고, 예. 조금 더 이제 구력이 되신 분들은 V자로 만들어 보신다든지 A자로 만들어 보셔서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순차적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갈 때는 가장 상향하는 라인, 여기 좀 높은 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향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면 가볍게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레미솔 랄랄랄랄랄라솔라 한 다음에 라에다가 액센트가 들어가고, 예. 그 다음에 솔솔라솔 미레미솔 이리 가는데, 예. 솔솔라솔 미레미솔에서 이 미분에서 그냥 하셔도 되는데 레밋 하면서 조금 잡아 가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솔솔라솔 미레밋솔 이렇게 하셔도 느낌이 사뭇 달라지거든요. 레밋솔 이렇게 해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 다음 라에서 액센트를 넣고 라솔 미레, 라에서 액센트가 들어가야 되겠지. 예. 라솔 미레 도에서 액센트에 도또 미레도 라솔 이래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 부분에서도 에센트가 들어가겠고, 예. 이래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랄랄랄랄라 솔라 도 밴딩 들어가고, 예. 렐렐렐레 도레미 하고 솔솔솔미 요 보시게 되면 솔솔솔미 할 때 볼륨이 올라가면서 솔에다가 액센트가 가야 되겠지. 예, 노래하고 똑같이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솔솔솔미 하고 엇 렐레미레 아 렐레미레도 솔라도 이리 가겠지. 예. 렐레미레도 솔라도, 예, 이는 무리 없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곡이 어려운 곡이 아니거든요. 자, 오늘의 주안점은 우리나라 트로트 중에서 장조, 그러니까 밝은 느낌의 곡에서는 거의 대다수가 펜타토닉이 쓰입니다. 트로트에서. 그래서 펜타토닉 스케일을 익혀 놓으시면 이렇게 중간에 어프로치 라인도 넣을 수 있고, 예. 어떤 실수를 안 하게 되냐면, 예, 이제 간혹 그 저한테 질문이 펜타토닉 스케일 이런 거를 이어나면 이제 어떤 이점이 있나 말씀을 주시는데, 예, 물어보시는데, 예. 이런 게 좋습니다. 자, 도레미 솔라가 다 쓰인다는 걸 알았으니까, 운지를 하다가 이제 우리가 악보를 만약에 이제 외울 때도, 또 음감을 잡을 때 이제 외울 때도 이 음이 쓰인다는 것만 알게 되니까 다른 음을 이제 불러서 이제 이렇게 맞지 않는 불협화음이 나지 않겠지. 예,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보 외우기도 굉장히 쉬워지고, 예. 그 실수를 해도 바로 수정할 수 있는 아주 큰 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음들이 사용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운지도 잘 되겠지. 예, 그러한 이점이 있으니까 꼭 펜타토닉 스케일을 익히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뒷강의 부분에 C스케일 강의 그것도 같이 첨부를 해서 선생님, 여사님들 복습할 수 있도록, 예, 제가 해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 예,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전국에 계신 선생님, 여사님, 그리고 해외에 계신 선생님, 여사님, 네, 오늘도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해드릴 내용이 이제 중급 2강으로서 각 키별로 어떤 음을 사용하고 그 어떤 음을 사용하는 게 바로 그 스케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각 키에서 쓰일 수 있는 코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첫 시간으로 이러한 조표가 어느 것도 붙지 않은 깔끔한 모양의 이제 오선지가 준비되어 있고, 자, 이렇게 된 것을 바로 C 키, 즉 C 메이저 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C 키라고 이야기를 하여도 C 메이저 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C 키나 C 메이저 키의 곡들은 편안하고 밝은 느낌이 나겠지예. 자, 그렇다면 이러한 C 키와 C 메이저 키에서 쓸 수 있는 음의 나이를 표현해 봤습니다. 즉, 도부터 출발해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음의 나열을 바로 우리가 C 메이저 스케일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도를 영어 이름으로 쓰면 C, 그 다음에 D, E, F, G, A, B, C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는 영어 이름은 현재 코드명이 아닙니다. 제가 한 작업을 하고 나면 이제 코드명으로 변할 건데 이제 이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쉽습니다. 도에서 출발했으니까 레는 띄어놓고 미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미에서 출발했으니까 파는 띄어놓고 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아, 제가 편의를 위해서 먼저 적어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적어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도에서 출발했는데 레음은 띄어놓고 미 적고, 그 다음 파음은 띄어놓고 솔 적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혹여나 제일 처음에 앞부분에 배우신 그 반응계 스케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음만 가지고 그냥 띄어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도 적었으니까 이거 띄어넘고 미, 이거 띄어넘고 솔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요 음만 가지고 띄어넘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니까, 레가 음으로 디음이지예. 그러니까 미음은 띄어넘고 파, 이거는 띄어넘고 라, 그래서 레, 파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그런 식이면 다 할 수 있겠지예. 미에 했으니까 미부터 출발해서 F 음인 파를 띄어넘고 솔, 솔, G 음인 솔을 쓰고 이음 띄어넘고 C. 그러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되겠지예.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에 파부터 출발하면 F니까 F 음이니까 이렇게 띄어넘겠지예. 그러면 파라 도 이렇게 되겠지. 그런 식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해보겠습니다. 솔, 시, 레가 되는 이유가 솔에서 라 띄어놓고 시 적고 도 띄어놓고 레. 라부터 출발한다면 라에서 시음 띄어놓고 도, 그 다음에 레음 띄어놓고 미. 자, 마지막에 시부터 출발했으니까 시에서 도 띄어놓고 레, 미 띄어놓고 파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여기 마지막은 처음과 같으니까 요거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이시면 보이는 대로 뭔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코드라고 하는데, 자, 이 코드 이제 이름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미솔이면 우리가 첫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암기한 게 있습니다. 도미솔이면, 네, 그렇습니다. C 코드가, 아, 글씨 좀 크게 쓰겠습니다. C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 파라면 네 그렇습니다. D 마이너 코드가 되겠습니다. 혹여라도 지금 이 강의를 먼저 보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에 홈 버튼을 누르시가 들어가시면 채널 제 채널 안에 그 생기초 우리 강의 1강부터 나와 있습니다. 예, 이걸 보시면 쉽게 따라오실 거라고 생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미, 솔, 시니까 미, 솔, 시의 코드명을 생각하면 네, 그렇습니다. E 마이너 코드가 되겠습니다. 미, 실, 시는 이 코드가 되지예. 자, 그 다음에 파, 라, 도니까 네, 그렇습니다. F 코드가 되겠습니다. 솔, 시, 레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냥 G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라, 도, 미니까, 네, 그렇습니다. A 마이너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시, 레, 파,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코드가 나왔습니다. 만약, 시, 리, 피면, B 코드고, 시, 레, 피면, B 마이너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가 나왔냐면 제가 약간 옮길게요. 시, 레, 파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전에 말씀드린 디미니시 코드가 이제 최초로 등장합니다. 디미니시 코드는 요 규칙이다 보시다시피 B 마이너 코드에서 이 마지막 음 있지 않습니까? 이 음을 P에서 파로 변했으니까 바로 반음 낮춘 거지. 예. 예, 그래서 이것을 B, D, I, M 요리 적어가지고 디미니시 코드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원리는 그래서 이렇게 부가적으로 들으시면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B 코드는 C, D, P, B 마이너 코드는 중간음을 반음 낮춘 거고 B 디미니시는 한 번 더 낮춘다. 어떤 거를 낮추냐면 마지막 음인 P를 한 번 더 낮추면 시, 레, 파가 되어서 이것을 B 디미니시 코드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예, 이 디미니시 코드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거 아니니까 예, 지금 봐두시고 시간 나실 때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C 키, 즉 C 메이저 키에서 음의 나열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것을 C 메이저 스케일이라 하고 그 메이저 스케일로부터 이 C 메이저 키에서 쓸 수 있는 코드 모양들을 이렇게 다 뽑아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혹여라도 질문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C 키에서 쓸 수 있는 이러한 코드들은 이것뿐이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이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악이 오묘하다 보니 여기서 화성을 다 표현하기에는 조금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다른 키에서 빌려오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차후에 제가 분석해드리면서 하나씩 배워가시면 쉽게 이해되시리라 봅니다. 예, 이렇게 해서 C 메이저 키 다 정리됐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주 또 중요한 나란한 조를 보겠습니다. 자, 나란한 조 제가 오선지를 그려놓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아무런 조표가 붙지 않은 키에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 C 메이저 키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가족 하나가 더 있습니다. A 마이너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C 키와 A 마이너 키는 서로 나란한 조라는 새로운 명칭을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란한 조를 잡는 또 규칙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잡으시면 되냐면 예. 자, 여기 C 음이 있으면 그 밑에는 B 음이지. 예. 그 밑에는 B 플랫입니다. 지금 반음으로 이렇게 다 하는 반음 스케일입니다. 그다음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가 기준이었으니까 그냥 세 칸 내려가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가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마이너만 붙여주면 됩니다. 만약에 나중에 배우실 거지만 D 키가 있다고 하면 D 밑에는 C샵이고 밑에는 C고 밑에는 이렇게 B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준으로 하나 이렇게 하나 둘 셋 내려가니까 아 여기에다가 마이너만 붙여주면 그게 나란한 조가 되겠습니다. 예, 이것도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왜 나란한 거는 보시면 여기에 만약에 이게 조표 아무것도 없고 여기 도부터 출발했다면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렇게 가겠지 않습니까? 모양이 이렇게 나란하지. 그냥 폭이 똑같이 세 칸 차이 나면서 이렇게 똑같이 올라가지. 예, 그래서 나란한 조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말씀드리면 아무런 조표가 붙지 않는 상태는 C 키 아니면 A 마이너 키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밝고 좋은 느낌이면 C 키고 조금 멜랑콜리 하면서 어두운 느낌이면 A 마이너 키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마지막 끝나는 음이 도로 끝난다. 그러면 C 키.
마지막 끝나는 음이 라로 끝난다. 그러면 A 마이너 키. 예,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요렇게 된 모양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를 명칭을 이것을 A 마이너 자연 단음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음의 나열만 이렇게 했으니까 A 마이너 자연 단음계 혹은 A 마이너 단음계를 하셔도 이해하시는 데는 무방 없는데 조금 마이너가 또 말이 중복됐네. 이게 하다 보니까 그냥 A 자연 단음계라 이거 빼고 죄송합니다. 저도 이거 찍다 보니까 그냥 A 자연 단음계라고 하면 됩니다. 이 단음이란 말 뜻이 여기 마이너에 중복되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이제 거기서 사용될 수 있는 코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것도 적어놓고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실제로 이것도 보면 그렇게 앞에하고 똑같은 게 중복되거든요. 보겠습니다. 세 칸씩 뛰어넘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 두 칸씩 예. 그래서 라, 도, 미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A음, C음, E음. 결국 라, 도, 미 이렇게 아까 앞에 했던 메이저 스케일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라, 도, 미니까 코드명이 앞에서 공부했지. 예, A 마이너 코드가 되겠습니다. A 마이너 코드. C, 레, 파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B 디미니시 코드가 되겠고 도, 미, 솔이니까 그냥 C 코드. 레, 파 라니까 D 마이너 코드. 미, 솔, 시니까 E 마이너 코드. 파, 라, 도니까 F 코드. 솔, 시, 레니까 G 코드. 이제 바로 되시지. 그러다 보니까 순서만 다르지 똑같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화면을 조금 확대하고 하려니까 여기 조금 흔들려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맞지? 이 보면 여기서 출발한 거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거랑 같지. 그래서 이 메이저 키만 외우셔주시면 이 마이너 키의 스케일에서는 그냥 이렇게 잡히는 게 옵니다. 자, 이제 조금 또 중요한 거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런 가요들이나 실용음악 쪽에서 노래에서 이 자연 단음계를 이제 멜로디 상에서 구현하다가 그 5도 코드가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제가 이것도 말씀드리면 좋은데 자, 그 이거를 1도 여기를 이 첫 번째 시작했으니까 1도 코드로 하고 이거를 2도 코드. 아, 로마절 하지 말고 그냥 쉽게 할게. 숫자로 할게. 1도 코드, 2도 코드, 3도 코드, 4도 코드, 5도 코드, 6도 코드, 7도 코드. 이렇게 하거든요. 이 8도 코드는 1도하고 같습니다. 아, 요거 A 마이너 표시 안 드렸네. 자, 그러면 여기에 보이시는 1도와 4도와 5도를 가족 코드로 합니다. 아까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1도와 4도와 5도를 가족 코드로 하거든요. 너무나 음악을 하는 데서도 중요한 코드인데 이제 이게 주된 어떤 진행에 쓰이는 코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5도 코드가 E 마이너가 되면 이런 마이너 곡에서는 조금 뉘앙스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고조되는 맛이 부족해서 어떠한 거를 쓰냐면 A 마이너 화성 단음계를 씁니다. 이것도 제가 다 중복해서 또 말씀드린데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냥 A 화성 단음계를 하시면 됩니다. 이 단음의 뜻이 마이너의 뜻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단음계는 어떤 거냐? 이게 보이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일곱 번째 음을 샵을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음을 높여서 이제 만드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그냥 자연 단음계보다는 아, 우리 곡들이 화성 단음계로 거의 되어 있다 생각하셔도 실제로는 무방합니다. 이게
좀 재밌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솔 샵이 붙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에 샵이 붙었기 때문에 여기에 샵을 이렇게 이 부분에 붙여서 이 솔샵하고 이 라음이 반음 관계지. 예, 그래서 이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산을 오르는데 이렇게 뒤에 있는 분이 이 앞부분을 이제 힘들으시면 밀어 올려주시지. 그래서 이 샵을 붙임으로써 이 앞에 가는 요 음을 밀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금 이렇게 아, 편하게 올라가세요. 이렇게 밀어주어서 좀 듣기에 뉘앙스가 이렇게 딱 꽂히는 음으로 들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제가 요거는 이론상 설명드렸고 실제로는 이게 많이 쓰니까 제가 이거를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화성 단음계에서 이 코드 있지, 이 코드에. 이 코드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제가 이거 해드릴게요. 저 코드를 조금, 이거는 어려우니까 조금 이해 안 되시는 분 계시면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G샵 메이저 코드를 한번 찾아볼까요? G샵 메이저 코드는 A플랫 메이저 코드와 같지. 그러면 어떻게 되지? 공식을 써서 암기를 하셨으면, 자, 이제 암기될 겁니다. 솔샵이고, 그 다음에, 예, 솔샵이고, 도고, 레샵, 이렇게 오지. 그렇지. 혹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되니까, 라 플랫, 혹은 도, 미 플랫, 이렇게 되지. 예, 요거 다 두 개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솔샵 시레의 코드를 보면, 솔샵 시레지. 그러면, 솔샵 시레인데, 자, 이거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이거 쉽습니다. 지금 요거는 똑같이 가지. 솔샵은 같이 가는데, 요것도 반음 낮아져 있지. 도보다 시가 반음 낮지. 그 다음에 레샵보다 레 반음 낮지. 중간하고 끝은 반음 다 낮게 한 거를 무슨 코드라고 아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코드냐 하면 그거는 디미니시 코드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G샵 디미니시라 합니다. 예, 요렇게 이제 음이름 보고 추측까지 할 수 있습니다. 중간음하고 끝음을 반음 낮췄으니까 아, 이거는 G샵 디미니시 코드라고 아 말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지. 그래서 요렇게 화성 단음계는 G샵 디미니시가 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 가요에서 쓰는 이 대다수의 곡, 거의 전부라고 해도 무방한 곡들이 이러한 화성 단음계를 써서 7음을 반음 올린 겁니다. 원래는 자연 단음계는 그냥 이렇게 샵이 없는 건데 7번째 음을 샵을 붙여줘서 뭔가 이렇게 쫙 올려주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알고 계신 안동역에서라든지 마이너 곡 많지에 그 겨울의 찻집이라든지 또는 뭐 그 배우 선생님의 마지막 입사라든지 거의 뭐 마이너 곡은 다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으시지에? 예,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거 모니터링을 해보시고 아들아 너무 글씨가 작은 것 같다 조금 얘 크게 써야 된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훨씬 크게 쓰니까 얘 보기도 좋네. 오늘 모니터링 해주신 저희 모친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 보시는 대로 배웠습니다. C키, C키와 A마이너키는 나란한조다. 나란한조는 구하는 방법은 반음 스케일에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내려가면 되고 예. 아, 그리고 그런 키에서 사용될 수 있는 코드들이 있지. 예, 코드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코드들이 있는데 1도, 4도, 5도를 가족 코드로 한다. 아, 이거 중요한 거 빼먹을 뻔했네. 자, 요거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 더 붙여야 되지. 아유, 죄송합니다. 원래 G 써도 되는데 나중에 부석상 자, 요거만 한 칸 더 올라갈게요. 레하고 미 통과하고 파까지 가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G7 코드가 됩니다. 솔, 시, 레, 파. 예, 요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요것도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것도 설명 안 드린 거, 이 하다 보면 그래, 이게 큰일 났습니다. 아까 화성 다는 게에서 요거 솔샷 붙인다 했지에, 어휴, 큰일 날 보냈습니다. 이거, 솔샷 붙이고, 여기 또 한, 요거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미, 솔, 샵, 시레 해서 이거를 이 세븐 코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암기할 사항이 이제 정리드리면 이제 끝났습니다. 자, C 메이저 키에서 사용되는 가족 코드는 C, F, G7이 되고 A 마이너 키에서 사용되는 거 이제부터는 화성 단음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A 마이너고 그 다음에 D 마이너고 E7이다. 예. 그러면 딱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거가 오늘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유, 또 안 보일 뻔 했네. 이거하고 이거가 확실하게 딱 정리가 되어 버리시면 됩니다. 1도, 4도, 5도. 그 다음에 1도, 4도, 5도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혹시라도 마지막까지 안 보시는 분 계시면, 아이고, 안 되는데, 예. 꼭 마지막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설명이 어떻게 부족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이라도 이해 안 되는 점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제가 또 질문에 답해드리고 추가로 내용들 찍어서 계속 이것만 남기는 게 아니라 제가 초반에 찍은 것보다 이제 가면 갈수록 조금 이제 말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너무 떨어가지고 말도 빠르고 글도 작고 이랬는데 또 선생님, 여사님들 격려 덕분에 제가 더 이렇게 힘을 내어서 이렇게 좀 더 좋은 강의로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다. 계속 딱딱한 이론 강의가 가니까 조금 그러시지에 제가 중간중간에 그 곡 분석 강의도 계속 올리겠습니다. 예, 그 늘 격려해 주시고 이래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또 부족한 요 점이나 이해 안 되시는 점이 보이시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글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짬짬이 시간 나는 대로 계속해서 찍어서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감기 조심하시고, 예. 자, 그리고 연말에 또 모임들에서 약주 조금만 드시고,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